안녕하십니까. 정형외과 정재원 박사의 키포인트입니다. 오늘은 수술하고 이제 상처를 봉합하는 방법, 그 여러 가지 종류들의 그 봉합사들이 있는데요. 각 봉합사들의 특징하고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상처의 크기가 굉장히 작고 상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봉합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데, 그런 방법들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녹는 봉합사들을 사용해서 이제 피하 쪽을 봉합을 하고, 이제 피부 쪽은 그 피부 본드나 아니면 메쉬라고 해서 그물같이 생긴 테이프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봉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. 단순하게 나일론을 사용해서 이제 봉합하는 방법이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요새 많이 사용하는 이제 스테플러를 이용해서 이제 봉합하는 방법이 있는데, 제가 이제 경험해 보면 그 녹는 봉합사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환자들이 가려움증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. 녹는 봉합사나 이제 녹는 봉합사를 사용하게 되면 피부 봉합을 테이프나 아니면 본드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,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거의 한 3분의 1에 3분의 2 정도 환자에서 주변에 이제 가려움증이 많고 연고를 꼭 사용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서, 이제 근래는 이제 나일론을 주로 사용하는데, 나일론을 사용하다 보면 나일론 자체가 이제 그 움직임이 생기면 피부를 파고드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, 나일론보다는 요새는 글래드로 이제 스테플러를 사용하게 됩니다. 이제 환자분 중에 이제 스테플러 굉장히 좀 무섭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프게 느끼시는 분도 물론 있고, 뭐 특별하게 불편 없이 이제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, 제가 스테플러를 사용하는 주 이유는 스테플러가 이제 모양을 봉합을 하게 되면 봉합된 그 모양, 피부 접합 부분의 모양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봉합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고,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본 적이 없어요. 알레르기 반응 본 적은 없고, 그 다음에 스테플러가 피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피부를 파고들거나 하는 경우들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스테플러는 사실 무릎 인공관절이나 무릎 수술, 또 어깨 수술, 그 다음에 척추 수술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. 그 다음에 제왕절개 수술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, 산부인과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. 이제 호치키스를 찍는 것과 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무섭게 보일 수도 있는데, 굉장히 안정적이다. 봉합된 그 피부 마진의 형태가 굉장히 예쁘게 잘 안을 수 있도록 봉합이 된다.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피부 트러블, 그 상처 문제가 거의 생긴 적이 없고요. 최고의 장점은 이제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의 수술 시간이 30분에서 한 40~50분 정도 단축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피부가 열려진 상태로 오래 있는 게, 그런 시간을 줄일수록 환자의 감염률을 낮추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봉합사 선택은 또 그때그때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, 스테플러를 요새 근래에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. 환자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. 나일론을 사용해 보면 뭐 그것도 역시 뭐 간단한 봉합 방법 중에 하나고,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, 그게 자꾸 피부를 파고 들어가는 게 있어서 상처가 아주 깨끗하게 아물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일론은 좀잘 사용하지 않고 있고, 본드 사용은 이제 거의 안 하는데, 거의 어떨 때 느낌은 거의 100%에서 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본드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
피부 봉합 방법에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고, 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, 제가 지금 주로 꽂혀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그 스테플러는 정형외과 영역에서 특히 이제 수술 직후부터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나 척추 수술, 또 뭐 제왕절개 수술, 이러한 수술 등에서 많이 사용된다. 왜냐하면 그 봉합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튼튼하기 때문에 뭐 무릎을 움직이거나 한다고 해서 터지지도 않고, 여러 가지 면에서 수술 직후 운동에 굉장히 적절하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봉합 방법이다.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요, 너무 아파서 뭐 고생하셨다는 환자분도 계시는데, 사실은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아파하시진 않는데, 그게 또 어떻게 이렇게 아구가 안 맞아서 봉합된 부분이 피부를 많이 자극하는 자리에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러실 수는 있는데요. 제가 이러한 이유에서 그런 봉합사를 사용했구나 하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짧게 이렇게 설명드렸고, 이 부분도 사실 환자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요. 그 피부 봉합 이후에 생기는 흉터는 시간이 갈수록 이제 흐려져서 보통 본인 피부 색깔로 돌아오거든요. 나중에는 사실 잘 보이지 않고,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최종 수술 받을 때뭐 조금 크게 보이는 흉터는 제거하거나, 아니면 최종 수술 이후에 레이저 치료를 꾸준히 받는 환자를 제가 많이 보는데, 확실히 흉터 제거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뭐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정형외과 정재환 박사의 키포인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